왕건이 엄청나게 부인이 많잖아요. 나 세다가 잊어버렸어. 27인가까지 나오는데 아, 예. 실제로는 더 돼요. 고려세도 돼 있어. 다 기록을 못한다. 진짜 왕건이네요. 에이. 괜히 왕건이가 아니야. 이름을 왕건이로 쓴다는 것 자체가 알이 꽉 찼네. 자, 안녕하십니까. 침착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굉장히 귀한 분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역사학자 임용환 박사님이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이 고려거란전쟁 요즘에 인기 많은 드라마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아, 고려거란전쟁 관련해서는 임용환 박사님이 옛날에 뭐 인터뷰도 해주시고 관련이 많으신데 아, 좀 임용환 박사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원래 거란전쟁 책을 제가 썼었죠. 네. 책 썼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드라마도 나오면 좀 냈어야 되는데 거기 맞춰서 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안 내고 있었어요. 아, 드라마에서 좀 알려주셨으면 계정파 같이 맞춰서 준비했으면 그러게 말입니다. 아, 서로 좋았을 텐데 말이죠. 원래 사는데 그런 쪽으로 순발력이 안 돌아가서 아니, 그런 뇌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예. 그 박사님은 또 학자의 뇌고 학자는 학자의 삶을 사는 아니야, 거죠. 뭐. 그 학자로 돈 잘 버는 사람도 많은데. 아 그래요? 아 그분들은 뭐 학자랑 뭐 좀 약간 뭐 하이브리드. 뭐 박사님은 보통 조선 쪽이 완전 메인이라고 네, 원래, 말하는 게 맞나요? 이게? 네, 원래는 주전공은 고려말 조선초. 그러면은 제일 좋아하는 역사적인 그 시기가 조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냥 드라마로 보면 옛날에 저기 용의 눈물, 뭐 정도전 이게 제 주전공 시대. 아, 여말선초 네, 그 딱 그 네, 시기 네, 바뀔 네. 때쯤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오늘 모시게 된 이유는 고려거란전쟁 드라마 관련해서 진짜 이 역사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보면 더 재밌을 것 같고 보고 나서도 그걸 알고 나면은 좀 더 우리나라 역사에 좀 관심이 생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한번 좀 들어가 보실까요? 일단 첫 번째 거란이 어떤 나라냐? 예, 이게 원래 키타이라고 하더라고요. 발음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요하 상류 시라무랭강 유역이라고 하는데 시라무랭강은 저도 어떻게 된 건지 못 예. 봤어요. 근데 이게 예. 쉽게 말하면 농경 지역하고 유목 지역의 경계예요. 그래서 누구는 몽골계인가 그때도 몽골이라는 단어가 없었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쪽 지금 몽고 지역에 사는 유목민들하고 요 만주 지역 북쪽에 있는 선비족 간의 혼혈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너무 몽골계 유목민이면 속된 말로 좀 무식해. 그러니까 뭐 나라를 세운다. 뭐 우리가 좀 이렇게 뭘 좀 만들어보자 이런 걸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런 개념까지는 안 가고 예, 부족으로 딱 예. 이제 살게 되는 경우 털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거 한참 뒤에 이제 징기스칸이 나오지만 그 전까지는 싸움은 잘하는데 조직력이 없고 농경지대 사는 사람은 역시 뭐 행정제도를 만들고 뭐 이런 거 해서 우리 국가 멋있는 거 세워보자 이런 생각은 잘 하는데 이제 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라는 양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장점이었어요. 하이브리드 예, 요즘의 대세인 네, 네. 기름으로도 가고 전기로도 그렇죠. 그렇죠. 힘도 있고 머리도 쓰고 이게 딱 적절한 그 효율적인 부분에서 딱 만나면은 굉장히 강한 폭발력을 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고구려 역사에 나오는 모용씨라고 고구려하고 싸웠던 예. 이쪽이 진짜 그 원조예요. 농경과 유목을 섞어서 해보자. 근데 이제 걔들은 나라를 뭐 그냥 조그만 거 세웠고 예. 중국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는 건 이제 거란이 최초죠.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사조영전 보면은 거란 그 야율씨가 이제 막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압박을 해요. 아, 거기서 이제 좀 저는 이제 거란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눈에 익기 시작했었는데 그 포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싸움은 잘했어요. 그리고 옛 거란이 썼던 전술이 결국 나중에 몽고족한테 갑니다. 나중에 나라 세운 게 요나라 금나라 세우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요나라가 지금 만주 서쪽에 있고 네. 이 여진족 금나라는 동쪽 간도 지방에 있었거든요. 네. 둘이 또 엄청 사이 안 좋죠. 그리고 기병을 하는데 전술이 좀 달라. 이 거란하고 여진은. 네. 네. 그래서 거란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몽고족 징기스칸 군대 같이 네. 사실 그것도 그건 아닌데 아주 말하는 게 무서운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역사적 사실은 조금 다른데 네. 일반적으로 왜 몽고족 그러면 그냥 가볍게 막 말 타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거에 원조가 거란족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경기병 전술이 되게 강하고 나중에 여진족은 기병이지만 사실은 중갑병으로 써요. 말에다가 갑옷 다섯 필씩 막 입혀가지고 막 전차같이 밀어버리는 그렇죠. 식으로 그렇게 힘들게 뛰어다니냐. 그러니까 거란은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이러다가 틈바서 들어가는 거고 여진족은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자. 좀 약간 느낌으로 보면 스타크래프트 좀 해보셨습니까? 별로 안 해봤습니다. 아, 그거 야, 스타크래프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뮤짤, 예. 뮤탈리스크처럼 이렇게 막 치고 빠지고 하느냐 그렇죠, 네. 아니면 배틀크루처럼 쫙 캐리어처럼 미느냐
그게 주특기예요. 나중에 몽고는 사실 두 개를 다 써요. 청나라도 두 개를 다 써요. 근데 그래야 저 지구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또 하이브리드를 거기서 또 아 이게 결국은 하이브리드가 답이다. 네. 왜냐하면 기후가 다르고 지형이 다르고 뭐가 달라져 상황이 달라지잖아. 네. 그러니까 한 가지 가지고는 결국 스스로 벽에 딱 부딪혀요. 한계가 있어요. 네. 우리가 요즘에 뭐 세계 얘기 나면 영국 뭐 세상에 나쁜 건 영국이 다 있다 그러지만 아 그거 아시는군요. 근데 따지고 보면 세상에 좋은 것도 영국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걔들이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변화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된 거지.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하나의 방식만으로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고 이게 예. 각 그 지구의 넓은 부위를 다 커버할 수 그렇죠. 없을 테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나라 이제 거라는 이제 경기병 위주로 이제 좀 예. 그렇게 하던 나라였고 그리고 이제 역사의 법칙이 중국에서 강력한 왕조가 있을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좀 자꾸 쪼개져요. 그렇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네. 싸우고. 그건 또 이제 중국이 계속 이렇게 이간질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5-16국, 뭐 5-10국 예. 혼란기가 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찬스 그러고 이제 막 결집을 합니다. 거란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이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싸움은 도저히 얘들 못 당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목초지를 태워버려요. 전에 몽고에 산불 난 거 그때 한번 난리 났었는데 여기는 숲이 없잖아요. 풀이 타는데 막 엄청나게 타는 게 아니라 그 잔디밭 타듯이 그냥 수백 킬로로 불이 그냥 쭉 하면서 먹고 들어. 안 끝나고 그냥 쭉 가요. 안 끝나고 계속 쭉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다 타요. 그러면 말들이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그지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잖아요. 땅을 아예 측량을 해가지고 딱 얘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수준만 남겨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의 막 제국 같은 통일이 되면은 한번 나가서 쫙 태워버려요? 태워버려요. 그러면 얘들이 쉽게 말하면 전쟁터에 갈 때는 기병이 한 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최하 세 필 많을 때는 다섯 필, 열 필 갖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못 키우니까 그걸 세력이 약해질 수 그렇죠. 자기가 이제 쓰는 기본적으로 쓰는 정도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전에 이제 지나가면서 좀 들었는데요. 농경국가 이제 중국 이제 본토랑 그 유목민족들하고 이제 차이점은 이제 말 그대로 그 터전을 잡고 하느냐 예, 이제 예. 말을 먹이면서 부족 단위로 이제 돌아다니면 네. 기병들을 다른 데서 이제 육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초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말을 수입해야 되는데 유목민족들이 이제 어떤 강한 하나의 구심점이 생겨서 통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말을 수출을 안 한다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전차가 있는데 이쪽은 전차를 수입을 못하고 그리고 사더라도 비싸게 사야 되는데 평시에는 비싸게 사서 돈을 갖다 바쳐서 돈이 막 늘어나서 예산이 많아지면 이제 그걸로 이제 딱 군대를 꾸려서 수출 막고 이제 들어가서 맞아. 이제 그러면 생겨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기병 전투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탱크가 2차 대전 때 셔먼하고 지금 에이브럼스랑 붙는다 그러면 상대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정말 중요해요. 아예 싸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들 뭐 몽고 말이 예를 들면 좋다. 네. 그러면 다 그게 군마가 되는 줄 아는데 몽고 말도 전쟁터에 끌고 나오는 애들은 10% 5%밖에 안 돼요. 우리도 만약에 뭐 지금은 총소니까 그렇지만 정말 칼 들고 나가 싸운다면 가서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내가 몇 퍼센트 되겠어요? 거의 없죠. 예, 그럼 10% 안 된다고요. 걔들도 그래요. 말도 정예만. 예, 정예만 뽑아야 돼요. 걔들도 피 보면 사람하고 똑같아. 피 보면 기절하는데 그리고 얘들도 눈이 있고 여러분 개 키워보셔도 알지만 위험한 걸 다 알잖아. 아 그렇죠. 뭐 쟤들도 막 칼 갖고 찌르고 이러는데 그거 보면 안 가. 기절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기절. 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말들이 장군을 태우는 말들은 화살에 맞았을 때 동요를 안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화살을 사람이 잘 맞겠어? 말이 더 많이 맞겠어? 예. 말이 더 많이 맞죠. 예. 아니면 엉덩이 같은 거 찌를 수도 있잖아요. 던지가 훨씬 크니까요. 예, 그러면 그때 아야 하고 얘가 펄쩍 뛰어버리면 장군은 뒤집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칼에 찔려도 꿈쩍 안 하는 애를 장군이 타야 돼요. 그런 말이 몇 마리 나오겠어요. 하긴 아래서 찌르면 말밖에 없는데 여기는. 맞아. 말이 찔리지 그죠. 예, 우리가 영화 보면은 왜 말을 왜 안 찌르지 그러잖아요. 예. 그 장군이 탄 말은 그런데 찔렸을 때도 지가 이렇게 저기 안 해야 돼요. 사실 그러면 관우가 대단한 게 아니고 말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적토마 그런 거. 그 알렉산더가 탔던 말 있잖아요. 그 예. 영화에 나오는. 예. 걔는 알렉산더가 쓰러졌을 때 예. 지가 알렉산더를 지켰어요. 아, 막 물수건도 갈아주고. 그 저기 영화에 보면 걔가 마지막 전투에서 막 창도 맞고 그러잖아요. 예. 부상도 막 당했는데 알렉산더가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알렉산더가 그때 혼자 튀어나갔다고 부하들이 올 때까지 알렉산더가 쓰러진 상태에서 막 걷어차고 하면서 싸워서 지켜요.
쉽게 생각하면 그 아이언맨에서 그 누구죠? 토니 스타크. 토니 스타크가 네. 경비 모드 딱 하면 경비 하잖아요. 그 그런 갑옷이. 그런 수준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은 정말 그 비싼 말이고 몽고말들도 전투를 쓰는 애들은 20%도 안 되고 나머지는 소세지. 극단적이네요. 아, 거기는 뭐 극단적이에요, 진짜. 예. 우리도 운동선수도 왜 1군, 2군, 3군 있듯이 예. 전투에 끌고 나가야도 1군, 2군, 3군 있어요. 장군이 타던 말은 진짜 A급이에요. 징기스칸 그 전투도 이런 거 있어요. 징기스칸이 어디를 돌파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포위됐는데 저기를 누가 돌파해줘야 된다. 삼국지로 지금 관우장비 같은 걸 부른 거지. 예. 삼국지는 그냥 여포나 관우가 나가면 끝나잖아. 제가 나갑니다. 그러는데. 소설에서는 예. 근데 역사에서는 얘가 딱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말을 타고 뚫겠습니다. 아. 지금이 그러니까 자기가 아껴놓던 가장 성능 좋은 걸 차고 나가는 단계다 이거예요. 아. 그것도 잘 골라야지. 허접할 때 좋은 말을 쓰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약한 말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말 관리하고 이런 벼슬은 굉장히 중요한 벼슬이었겠네요. 아, 중요하죠. 어, 그거 막 무슨 말 그 교배하고 이런 것도 막 연구하는 연구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뛰어난 말은 확보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또 새끼를 낳고 해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우리 이렇게 하다가 이거 언제 다 저희 그지? 아, 그러니까요. 궁금한 게 제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한 얘기긴 한데. 네. 조선시대 때 그게 문제가 돼요. 아, 왜냐하면 말씀하신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말을 어떻게 교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목장 관리인이 어떻든 에이스급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러죠. 우리나라는 관료제도가 너무 발달한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눈에 안 보이는 건 평가를 안 해. 그러니까 양질 평가에서 질을 안 봐요. 예. 질은 주관적이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목장에서 무조건 새끼 많이 낳은 순으로 포상을 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가려다 보니까 이런 숫자만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숫자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에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왜 이러니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얘가 이걸 이렇게 해서 좋은 거 하나 하려고 정말 기를 써서 적터만 하나 뽑아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나와. 인정을 안 못 네. 받죠. 그러니까 무조건 새끼 수. 그러니까 말들이 점점 조랑말이 되고 좋은 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영 목장에서는 좋은 말이 안 나오고 만주에서 사와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까 말 사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중국에서 예를 들면 흉노한테 말을 샀어요. 좋은 거로 샀어요. 예. 2대 3대 지나면 다시 또 똑같이 돼요. 근데 그게 그냥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가 예. 이렇게 골라가지고 예. 짝짓기도 다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노하우를 안 가르쳐주고 신혼방도 이쁘게 꾸며놔야 되고 말도 신나서 그죠 컨디션 좋을 때 생산이 예. 또 되는 근데 또 절대 안 가르쳐준대 그런 거. 그쵸. 안 그러면 이게 그 비즈니스 그건데요. 그래서 몽고가 말을 팔아도 괜찮은 거야. 어차피 좀 지나면 우리 말이 더 좋아. 오래 돼요. 못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막 자기네가 그 초원도 또 있어야지 말도 이게 확 컨디션 좋게 살고 네, 이러니까 뭐 그게 안 되는 뭐 거죠. 그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려면 또 전문가를 키워야 되는데 전문가 안 키우고 보수 안 주고 그냥 올해 몇 마리 났어. 이것만 하니까 이제 말들이 확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거 활이야 뭐 이거야 우리들 늘 쏘니까 그게 되는데 아 활도 말 타고 쏴야죠. 아 말 타고 쏴야 돼요. 하이브리드 말하고 같이 뭐 하여간 그렇게 되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부족이었는데 5대 19개 혼란이 생기니까 야율 아복이라는 사람이 부족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얘들은 좀 영화 같은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칸이 돼서 중국을 친다 하고 들어가죠. 근데 아 드라마틱하다. 드라마틱하고 얘들 한번 뭉치면 번개가 지쳐요. 그래서 벌써 926년에 발해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927년에 중원을 침공해서 지금 하북성 북쪽에 그 연운 16조라 그러는데 네. 중국 내지를 먹어요. 그러니까 중국 국경 안으로 들어간 거죠. 예,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밖에서 우리가 언젠가 칠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발을 디뎠다고 중국에 들여 넣었어요. 크게 한 입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만주에 있는 부족이나 거란족한테 우리가 이미 들어갔어. 앞으로 이제 쟤들하고 전쟁하는 거야. 이 뭐랄까 보여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중국을 먹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제가 드라마 잠깐 봤을 때는 거란 황제가 여유만만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남한산성 영화 보면 다른 나라긴 하지만 약간 좀 기다리는 데가 있어요. 이게 좀 약간 느긋하게 막 뭔가 좀 약간 얘기도 들어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는 예. 대체로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중국에 들어간다고 할 때 정도면 그때가 제일 전성기 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태종, 세종급 애들이에요, 얘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란 침공할 때 성종도 거란 역사상 가장 뛰어난 황제였다고 하고 병자호란 때도 그 누르하치는 싸움을
역할을 잘했던 거고 네. 청태종 같은 경우는 청나라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왕조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도 잘 다루고 그러니까 뭐 항복한다니까 기다려주고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진짜 야 이런 그 깡패같이 싸우던 애면 그런 건 네. 못하죠. 이게 우리가 적을 칭찬하려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면 임진왜란 때도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는 싫어하지만 일본에서는 어쨌든 그 전국시대 통일은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사람이 되니까 조선을 침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접한 적하고 싸운 적은 없어요. 아무튼 호락호락하지 않은 최종 보스의 느낌이 이제 있는 네,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예.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 이유가 이제 좀 궁금한데요. 드라마에서는 안 그래도 좀 중국하고 고려가 이제 많이 긴밀하니까 같이 연합하면 좀 곤란한 것 같아서 고려를 한번 따로따로 각기격파할 필요성을 느껴서 부실을 보고 있다가 강조 사건을 이유로 뭐 했다 뭐 이렇게 봤거든요. 네, 이제 드라마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가장 더 본질적인 거는 이 만주에 있는 종족들이 중국으로 들어가려는 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막고 사니까 네. 쟤들이 와서 맨날 목초지 태우고 그러면 쌓인 게 많죠. 예, 쌓인 게 많지. 그러면 아 이제는 안 태우겠지 이러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들어가서 쟤를 먹어야 다시는 그런 거를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두 번째죠. 네, 두 번째. 그래 들어가요. 그리고 이 만주 쪽 애들이 기본적으로 기병이 있으니까 전투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 최대 철광 석탄광이 거기 요동이랑 만주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장 기병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면 수가 중국을 이겨요. 우리가 속된 말로 중국이 쪽수에서 밀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 아 그렇죠. 네, 근데 그쪽은 보병만 많지. 또 기병이 많아도 질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중장 기병 같은 경우는 이쪽에 수도 많은 중국한테 물량으로 이기는 게 기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간다 이거야. 근데 들어가는데 제일 문제 뭐냐면 아까 그 지도를 잠깐 지도 보통 이제 만주에서 여기 부족들을 통합을 해서 예.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예. 여러분 이게 지도 보면 이게 넓어 보이지만 이 지도가 위쪽으로 갈수록 면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국이 훨씬 넓어요. 그렇죠. 위에는 쪼그라들어야 되고 여기는 좀 이렇게 그렇죠. 넓어져요. 넓어져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인구 밀집 지역이잖아요. 이거를 점령하면 인구가 부족한 거예요. 항상 들어갔다가 몽골도 금방 망한 게 인구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얘들이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치면 중국은 이걸 막기 위해서 정면으로 못 막으니까 네. 항상 뒤에 잡다한 부족들이 많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또 얘들 생각이 고려가 치면 어떨까 뒤를 친다고. 근데 병력을 남겨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을 점령하겠다 그러면 진짜 올 이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치는 걸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동북아에서 역사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 선비족이 중국 들어갈 때도 고려를 두려워하고 이때도 거란이 들어가려니까 고려를 이제 눌러놔야 된다. 여진족하고 고려를 눌러놔야 된다. 고려 위치가 좀 극혐이긴 하네요. 네, 얘들 입장에서 극혐하죠. 아니 저기 톡 튀어나와 있어서 딱 사람 살기 딱 좋게 딱 있어가지고 저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하고 한국과의 관계에서 뭐 사대주의 이런 것만 얘기하시는데 아, 예. 조선도 거기를 사대주의라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구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맹관계가 조선과 중국이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종의 원교근공 같은 그렇죠. 느낌이네요. 제일 가까운 건 그 공공의 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활인데 네. 이 활 중에서 물소불로 만드는 활이 흑각공이라고 제일 셉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물소가 없잖아. 물소는 여기 있어요. 근데 얘들도 사실 다 각공 써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물소불 수출 금지령을 내려요. 명나라 때. 그러니까 조선은 그거 우리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조선만 예외예요. 아~ 왜 그러겠어. 국제적 이해관계가 같거든요. 물소불 줄 테니까 좀 저쪽 좀 쑤셔봐. 얘 좀 막아. 쑤셔봐 좀. 그러니까 얘 뭐 다른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이유가 있어서. 아, 그렇군요. 저도 이런 생각을 네. 못했던 게 네. 아, 왜 자꾸 중국한테 이럴 때 있잖아요. 막 무조건 명나라 편만 들으려고 네. 하고 막 죽어도 막 중국 저 본토 쪽하고만 줄을 이으려고 하고 왜 그러지? 왜 유목민족 그 나라가 강해졌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가지? 그랬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가끔 이제 역사를 잘못 배우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게 네. 우리가 왜 사대주의에 분노를 하게 되냐면 제가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네. 이게 세월이 오래 가다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느냐는 생각 안 하고 원래 하던 대로 하려고 하던 그래. 대로 그러다 보면 관성으로. 우리 할아버님이 중국 분들은 대국으로 모셨는데 이제 이런 일이 나게 생겨 진짜 그런 패단이 실제로 네, 실제로 생겨요. 근데 초창기에는 이런 실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랬다. 네,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거란이 이제 연운 16주도 먹었겠다. 그때는 이미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를 이제 전력을 기울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진족하고 여기를 눌러넣자. 아. 그래서 발해를 치고 여진을 치고 고려를 치게 되면서 고려 거란 전쟁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를 정리하고 다음은 이제 중국을 먹기 위한 이제 준비를 다 하려고 네. 한 거죠. 그럼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는 그냥 갖다 붙인 거네요. 드라마에서 말했듯이 명분이야 뭐 그냥. 그러니까 송나라도 거란을 공격한 적이 있긴 있었는데 중국 역사상 송나라는 돈으로 해결하는 애이기 때문에 딱
딱 한 번 붙고는 그냥 계속 돈으로 해결해서 고려랑 연합 작전한다 그런 건 고려가 하자 그래도 안 해. 그냥 보호비 좀 드리고 네. 거란이나 뭐. 그래서 지금 중국 역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송나라죠. 요즘 아니면 돈으로 평화를 살려다가 망한 나라가 송나라거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1차 손선영의 침입과 서희의 외교 부분인데요. 시발점이 이제 이 부분이죠. 네, 거란과 여기가 아마 이건 드라마에 안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 얘기로 나오더라고요. 예, 옛날 얘기로 나오죠. 근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소선영이라고 이제 거란의 장수가 고려를 침공을 해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서희의 외교가 있잖아요. 가서 뭐 소선영과 담판을 하는데 니네는 신라의 후예니까 만주 고구려 땅 우리 거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이름이 고려 아니냐? 우리가 고구려의 후예니까 니네 땅도 원래 다 우리 거야. 뭐 이랬더니 소선영 물러갔다. 동화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나는 어떻게 가능한지가 좀 궁금했어요. 나는 지금 그걸 믿는 이 나라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까지. 아, 실제로 이렇지 않았다. 근데 지금도요. 예. 전쟁 날 때는 항상 명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거 옛날에 우리 땅이야 이런 얘기 엄청나게 해요. 그쵸, 지금도 네. 그렇게 해. 예. 이게 원래 우리 땅이야. 그런데 그건 다 핑계고. 근데 핑계인데 중요하긴 한가 봐. 그 네. 핑계를 꼭 대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전쟁할 때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서희가 그 얘기한 거는 그냥 만나서 하는 소리고 아 그래서 그냥 물러갔으면 천사지. 네. 이게 원래 소선영이 거란사료에 보면은 여진정을 먼저 치는데 네. 여진정 머리 아직 안 끝났어요. 그때는 함경도 쪽에 여진들이 살아가지고 함경도 근처까지도 왔던가 봐. 그러니까 이 밑에 고려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기병들은 또 소선영쯤 되면은 왕하고 지금 동서간이던가 천안매분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재량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 쪽으로 들어와 본 거예요. 그리고 고려도 알고는 있었고 그 전부터 네.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큰 문제가 국제정세를 신경을 안 써. 정말 이것만은 얘기하고 싶은데 거란이 쳐들어왔어요. 의주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왔냐? 예, 왜 왔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다른 나라가 거. 지금 전쟁하러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왜 왔냐? 왜 왔냐라는 게 말이 되냐고. 올 게 왔구나 이래야지. 몽고가 침공하잖아요. 몽고가 여길 왜 오냐? 뻥치지 마라. 그러니까 적당히 좀 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전쟁 났을 때 국경에서 국군이 인민군 보고 근데 왜 오냐 전쟁하려고 전쟁 왜 해 이런다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 정찰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정세 정말 무둥가해요 그게 끝없이 이어지는데 아무튼 오니까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소선영이 왔는데 이 아저씨는 원래 고려를 칠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냥 뻥만 치는 거야 그랬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황해도 이북을 떼주자 그래요 그리고 강화를 하자 깜짝 놀랐어 네, 근데 소선영은 협박조였어. 내가 80만 대군을 갖고 왔다. 니네가 그동안 우리랑 외교 관계 안 했는데 앞으로 어쩔래? 이렇게 협박을 한 건데 네. 이쪽에서 한번 싸웠다가 깨지니까 제프레 놀래서 빨리 강화하자 그래요. 네. 걔는 갑자기 온 거라 땅 달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소선영은. 처음부터. 근데 강화를 해야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네. 강화하자 그랬더니 누가 또 아니 강화하려면 뭘 주고 강화를 해야지. 네. 그냥 하자면 하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뭘 줄까? 뭐 땅 떼줍시다. 땅 떼줍시다. 얼마 떼줄까? 황해도 이북 다 떼줍시다. 와. 그때 떼줬으면 끝이었어. 한국은 없어. 왜냐하면 황해도부터는 방어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떼줬으면 그 다음 침공 때는 그냥 개경 떨어지고 끝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서희가 이 보더니 좀 이상하다 이거. 네. 왠지 허세 같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때 평안북도 지역이 여진족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란이 여진족을 치지 않고 평안남도까지 들어와서 여기를 지배하겠다 그러면 중간에 여진족 땅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아 그렇죠. 전쟁의 논리상 이건 될 수가 없어요. 땅은 하나씩 따먹는 거지 건너뛰는 법은 없어. 그래서 서희가 이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가서 담화를 한 거예요. 처음에 그 소리는 그냥 한 소리고 네. 중요한 게 서희가 제안을 합니다. 여진족을 같이 치자.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지 않냐. 소선영이 생각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거든. 네. 여진족 빨리 해치울 수 있고 자기 딴에는 여진족을 해치운 다음에 고려를 치면 돼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거꾸로 소선영이 연합공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랬더니 우리는 지금 이 남쪽에서 갖고 여진족을 못 친다. 니네가 지금 기왕이 내려온 김에 평화부터 땅 우리에게 줘라. 아. 그럼 합쳐서 함경도 쪽으로 같이 치고 나가자. 아. 그때는 소선영이 땡큐. 그래서 밀고 내려왔던 평안북도 땅을 우리한테 줘버립니다. 주고 여기 이제 척박한데 개발을 해라. 니네가 개발해라. 그럼 같이 치자. 어. 그래서 그냥 거기를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강동 육주라는 건데 네. 지금 평안북도 서북면 지역이죠. 이렇게 해서 소선영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거란 전쟁에서 동상을 세워주려면 소선영 동상을 세워줘야 돼. 아. 얼마나 고마워 이거. 뭔가 이제 이거를 우리도 이만큼 물러줄 테니까 우리 좀 연합해서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한 게. 그러니까 전쟁 준비
안 하고 있는데 거란이 와서 우리 좀 있으면 쳐들어올 거라는 가르쳐줬죠. 그리고 치고 내려오지 않고 평안북도까지 쭉 돌아갔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전쟁이 나잖아요. 네. 계속 침공하는데 그 강동 육조라는 거, 지금 말하는 평안북도 지역에서 전투가 다 벌어져요. 청천강 건너면 별로 전투가 없어요. 거기가 전투의 절반이에요. 3분의 2일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없었고 청천강에서부터 시작했으면 개경은 쉽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소선영이 블러핑을 원래 갈 생각이 없었더라도 막 겁을 계속 주면서 끝까지 블러핑을 계속 하면서 아닌데 뭐 우리 뭐 여진 상관없이 그냥 계속 갈 건데 이렇게 계속 했으면 고려의 좀 의견들이 아 떼줍시다 떼줍시다 해서 떼줬다면 진짜 완전 심각해지는 그렇죠. 결과. 그거는 쉽게 말하면 산맥이 있고 여긴 평야라면 평야에서부터 출발하도록 시작해주면 이건 못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의 나라 얘기지만은 국가 전략이라는 건 정말 치밀하게 계획해서 예.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뭐 지리도 봐야 되고 고려 지형도 잘 모르고 예. 이런 걸 모르니까 넘어간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적 준비 없이 하니까 그럴듯한데 휙 넘어간 거예요. 소선영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거란이 난리가 나요. 아, 왜 이거를 이걸 이렇게 해줬니? 타이밍이 좋았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돌아가. 그럼 만약에 이때 소순영이 좀 약간 강하게 말해가지고 항복을 해서 줬으면 다음에 쳐들어왔을 땐 평해지대부터 시작하니까 만약에 밀리면 거란이 이제 후방에 그 위험이 없으니까 중국에 더 집중해가지고 완전 바뀌었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와. 그리고 아마 계속되는 침공을 고려가 망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게 거기서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건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담을 해야지. 그냥 슬쩍 찔러봤다가 어 이거 괜찮네 했더니 이제 사고 친 거지. 그 소선영이 나중에 고려거란 전쟁 때 나오는 그 소배압하고 같은 이제 그 동생이에요. 소배압의 동생. 바로 동생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아. 왜 소씨냐면 이 야율씨라는 건 이 한자로 음찰을 한 거예요. 원래 부족 이름은 알루트예요. 그리고 소씨는 사르무트인가 그래요. 사르무트. 예, 이걸 중국 발음으로 또 저기 하니까 알루트라고 하면 뭔가 멋있는데 야율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막 야만적이고 뭐 이게 뭐 그러니까 야율은 진짜 없는 거야. 이건 중국 발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부족 연합체니까 상위 두 개 부족이 이제 지배권을 잡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율씨 알루트족이 황제를 내고 사르무트족이 왕비를 내요. 왕비만 내는 게 아니라 사위도 내죠. 왜냐면 이쪽에 아들하고는 여자랑 결혼하고 여기 딸은 저쪽 사위랑 결혼해야 엄청 되니까 엄청 긴밀하게 예, 그래서 됐어요. 사위족들이 사르무트족이에요. 그래서 다 소씨라고 그러는 거고 아. 사위가 될 애들이 왜 또 장군이 되냐면 부마가 되려면 전공을 세워야 돼. 싸움 잘하는 애들이 공주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주와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원정군 사령관이 돼서 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유의 단판은 동화 같은 얘기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사연이 있었다. 네. 그리고 고려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벌어주고 고려도 바보는 아니니까 이제 여진족 끝나면 고려 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유가 진짜 공로자예요. 바로 강동육조 평북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흥화진서 그런 걸 다 서희가 쌓아요. 거란이면 아, 뒤집어졌겠네요. 나중에 여기다 다 쌓아놓은 거 보면. 나중에 열받아 갖고 내놔라 물리자 도로 줘라. 나중에 또 꼬시지. 그것만 주면 침공 안 할게. 가겠다. 말이 돼. 도둑놈이 문 열어줘. 자물쇠 열쇠 비밀번호 가르쳐주면 내가 안 들어갈게 하는 소리지. 아... 서희 이게 진짜 큰 일이었군요. 그 사실 이렇게 역사책에서 같이 그 국사 공부할 때는 그냥 단편적으로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비역사적인 말이 서희 하면은 뭐 세치 혀로 혀로 이걸 했다 그러는데 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국제 정세와 전략적 판단이 분석력과 통찰력이지. 세치 혀로 뭘 이루었습니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극히 제한된 정보로 저쪽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그렇죠. 해야지 예측을 그렇죠. 해야지만 그런 어떤 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이제 홍화진도 이제 구축하고 시간을 벌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또 쳐들어오거든요 거란이. 네, 드디어 거란이 침공을 하는데 2차 침공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군사적 침공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라마에 본 게 이제 그건데 요 직전에 1005년에 성종이 송을 또 칩니다. 네. 성종은 이쪽 치고 저쪽 치고 하면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중국이 이 정도까지 됐어. 이제는 뭐 끝이야. 이제 완전히 드림일 거야. 그러면 그 전에 여진 고려를 완전히 아작을 내고 들어가자. 이런 이제 전략적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건데 1005년에 이제 송을 쳐서 전연의 맹이라는 걸 냈습니다. 중국 역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거라고 하는 건데 송나라가 이제 깨지니까 돈 갖고도 안 되니까 거란을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그래요. 아... 중국은 원래 자기들이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란이 황제가 되고 자기는 황제 동생이 되는 거죠. 아 그게 굉장히 그 큰일인가요? 그렇죠. 중국 역사를 보면 이제 수치인 거죠. 요즘식으로 하면 미국이 멕시코를 형님으로 모시겠다 이런 거 비슷한 거지. 근데 뭐 크게 뭐 변하는 게 있나요? 막 호칭만 달라질 뿐? 그건 이제 내가 너보다 힘이 약하다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알리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중국이라는 나라도 한족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 남쪽 같은 데는 그때도 묘족 이런 데도 굉장히 셌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좀 애로사항인데 이 만주에 있는 종족들은 글 같은 걸 많이 안 남기니까 네. 우리는 맨날 거란 거란
잘하는 그렇지만 거기 사실 많아요. 이런 걸 보면 애들이 들어오거든요. 예. 특히 이제 싸움 제일 잘하는 건 유목이니까 거란족보다 저 위에 있는 애들이 더 세요. 청나라도 나중에 이렇게 자꾸 치잖아요. 치다가 점점 세지니까 점점 향복을 하고 들어와요. 어디가 마지막에 들어오면 몽골 애들이 들어온다고. 얘들이 완전 주력 부대예요.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 점점 세지게 되는 거죠. 아 이제 가오가 상하면은 이제 뭐 중국 내에서도 여러 부족들이 있고 있는데 얘네들이 약해졌는데 이러면서 이제 말을 점점 안 듣기 시작하면서 점점 나라가 약해질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쪽은 이제 형님 얘기를 들으면 다른 부족들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아니 그런 건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 자체도 다 연합체이기 때문에 예. 언제 배신될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주식하는 거랑 비슷하죠. 회사가 이번에 이익 안 났습니다. 저희를 믿고 투자해 주죠. 그럼 누가 투자해? 이번에 뭐 역대급 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몰리는 거 똑같은 거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란이 막 송나라 뭉개면서 이제 하니까 얘기를 들으면 이제 붙을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란은 자신감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그전에 이제 여진은 이제 그때는 거의 정복했고 예. 고려만 남았어요. 그래서 고려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1009년에 이제 강조의 쿠데타가 납니다. 이거 너무 좀 궁금했어요. 사실 드라마 보면서 이원종님이 이제 연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허허허 웃는 할아버지처럼 나오다가 갑자기 막 눈이 돌더니 막 들어가서 막 칼부림을 막 일으키더니 아 근데 이게 왜냐면 역사책에 이게 내용이 없어요. 그런 자세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건 알아. 불렀더니 와서 팼어. 예. 근데 왜 팼냐고. 예. 순전히 권력 욕심 때문에 그랬나? 한줄 설명이 없으니까 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은 광조가 이제 들어와서 막 뭐 유행관도 있고 맞아요, 뭐 김치향이 막 예. 혼란스럽게 하니까 다 이제 배구 자 그럼 갈게요 하면은 또 나중에 또 될까봐 완전 이제 깔아뭉개고 들어가서 무슨 뭐 기구를 없앤들 뭐냐 하면서 아 굉장히 그 간신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또 전쟁 난다니까 자기가 또 똥 다 닦겠다고 또 나가가지고 갑자기 또 항복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되게 뭐 간신이야 뭐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사료가 없어서 정말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요거는 좀 뒷얘기인데 내용이 좀 복잡해서 이건 진짜 자료가 자료를 한번 볼까요? 네. 강조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당시 상황만 아니 왜냐면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없어 네. 당시 상황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차피 이번 드라마에서도 중요한 거니까 왕건이 엄청나게 부인이 많잖아요. 나 세다가 잊어버렸어. 27인가까지 나오는데 실제로는 더 돼요. 기록된 사람은 대부분이 자식을 낳았던 사람들이 안 낳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고려세도 돼 있어 다 기록을 못한다. 진짜 왕건이네요. 네. 괜히 왕건이가 아니야. 이름을 왕건이로 쓴다는 것 자체가 알이 꽉 찼네. 그래서 이제 여러 호족 집안들하고 결혼을 하는데 황보씨하고 했던 신정왕후 사이에서 대종이라는 아들을 낳고 여자는 이름이 없으니까 나중에 대목왕후가 되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요. 네. 아 그리고 참 왕건은 하도 부인이 많으니까 네. 딸들은 부인성을 줘요. 구별이 잘 안 돼서 예, 구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대목 왕후가 유씨 왕후랑 결혼해서 나왔던 사람이 광종인데 광종의 부인이 돼요. 근데 이게 그 황후의 성을 준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왕건의 좀 힘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나요? 이게 지금 하는 게 사실 고려가 극단적인 근친혼을 해요. 네. 막 사촌끼리 조카 다 여기 나온 족보가 사촌을 안 넘어갈 거야 아마. 극단적인 근친혼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신은 우리나라는 부족은 아니지만 이런 몇몇 시족들끼리 권력을 나누거든요. 근데 제일 권력을 가져가는 건 외척이에요. 근데 부인을 20명, 30명 깔아놨잖아. 네. 너무 많아. 이것만 갖고도 감당이 안 돼. 동서인, 노론, 서론 나눠도 남을 만큼 많아요. 거기다 애들이 또 결혼해봐. 이렇게 되면 이제 권력이 분산되니까 네. 소수로 묶어놓으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결혼을 시켜 더 이상 안 많아지지. 예. 그리고 자기들은 많아지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보는 게 유럽 왕족들도 이런 거 많아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실제로. 크루세이더 킹즈라고요. 자기가 알아요. 실제로 하면은 그렇게 흘러간대요. 맞아 그거.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 권력이 자꾸 나뉘어지니까. 나눠지니까. 간수하려면은 자기네가 막 완전 그 안에서 막장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광종과 대목 황후 사이에서 경정이 나와. 자 그런데 대종은 또 저쪽하고 또 결혼해서 딸을 둘을 낳았어요. 이 헌해왕후, 헌정왕후를 낳는데 여기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했던 애의 아들의 부인,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또 결혼시키는 거죠. 야. 그래서 헌해왕후하고 경종사의 목정이 나와요. 예. 이건 이제 드라마에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경종이 죽으니까 천추태후가 됐거든요. 예. 이 천추태후가 김치향이라는 사람하고 바람을 펴요.
아, 예.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은 이름이 없어요. 안 알려져 갖고. 근데 이게 바람이에요? 아니면 그냥 뭐 경종이 세상을 떠나고 김치향하고 자연스럽게 또 바람이죠. 황운데 이게 정식 결혼을 한 게 아니거든. 아. 그리고 황후가 어떻게 정식 결혼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바람을 핀 거죠. 사생아가 이제 태어났고. 네. 그런데 요 여동생이었던 예. 헌해왕후의 여동생이었던 헌정왕후는 요 왕건이 신성왕후 김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라의 왕족 김씨예요. 이 사람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이 있었어요. 왕욱이라고. 예. 근데 이 사람하고 또 바람을 쳐요. 이 두 자매가 바람을 핀 게 컸어요. 그래서 나온 아들이 현종이에요. 아. 그런데 당시 호족 중에서 역시 제일 센 건 신라 왕족이에요. 경주도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현종 같은 건 왕건의 직계인 동시에 신라 왕족이야. 거기다가 왕건의 부인 중에서도 제일 셌던 사람이 황보씨하고 유씨예요. 이 황보씨와 유씨의 또 혈통이야. 아. 그러니까 좋은 걸 다 가져간 거야. 그 안에서 고귀한 피를 또 그레이드를 나누다 보면 또 거기서도 고귀한 그렇죠. 그 그러니까 왕건의 부인 중에서 정치적으로 등급이 제일 셌던 사람이 황보씨, 유씨 그리고 신라를 가지고 있는 김씨인데 이 세 집안이 다 모인 거야 현종한테서. 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골차파지는 거죠. 그래서 목종이 즉위를 했는데 목종이 또 아들이 없어요. 거기다가 천추태가 또 김치향하고 바람을 펴서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이 아들을 자기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거야. 어 맞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김씨잖아. 신라 김씨도 아니에요. 저기 기양 김씨. 예,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봐도 이거는 좀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신하들도 이 순수한 관료가 아니고 이게 다 혈연과 옛날 과거의 의리로 엉켜 있는데 네. 조선시대는 그냥 과거 급제한 관료라면 그냥 누가 왕이 되든 충성하면 되는데 여기 관료들이라는 사람들도 다 대를이어서 왕건 때부터 같이 싸워온 집안 이런 집안이란 말이야. 집안끼리 다 뭉개져 있어요. 어, 근데 갑자기 저쪽에가 왕이 돼. 아. 그럼 이 지금까지 이 복잡한 설계도가 절로 훅 넘어간단 말이죠. 아.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목종한테 가서 이거 지금 당신 어머니가 대응사고 치려고 합니다. 어. 이런 우리는 공멸입니다. 어. 이렇게 나간 겁니다. 예. 근데 천추태후도 아들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공장을 다 해놨을 거 아니에요. 예. 조정 요소요소에 저 김치왕과 헌해왕후파가 이미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군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북면 도순검사였던 강조를 데리고 와요. 아, 강조를 데려와서. 네. 근데 강조도 그 정도 벼슬을 할 정도면 그냥 장군은 아니고 다 고려 연결이 돼 있었겠죠. 연결되어 있는 집안이니까 네. 이거 강씨 집안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유를 모르는 거지. 기록이 없으니까. 네. 왔는데 그러니까 자기랑 친한 사람 데려왔을 거고 과거 혈족 동맹에서 데려왔을 텐데 그렇죠. 강조가 이렇게 되니까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건지 아니면 들어와 보니까 벌써 김치향하고 목정하고 이게 나눠지고 복잡해서 관료군이 이게 별게 아니야. 내가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이거 진짜 개판이네 그리고 목정을 만나봤더니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 오게 된 거는 김치향의 어떤 김치향의 아니요 목정이 비밀리에 부른 거예요. 아, 자기 어머니와 김치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 근데 이미 조정에는 천추태후 세력이 있으니까 예. 외방에 있는 군대를 불러들였는데 아. 강조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아, 이거는 각이 안 나온다 새로 코딩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럴 수도 있고 코딩 그 고치면서 하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다.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역사학자들은 목종한테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아니면 현종을 세운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자 뭐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겠는데 모르는 거죠. 현종을 왕으로 세우고 뒤에서 이제 좀 조정을 하다가 상황을 봐서 좀 그렇게 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현종 같은 경우는 어머니 헌정왕후가 만삭일 때 들켜서 애를 낳고 바로 죽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또 바람신제로 유배를 가고 천정이 좀 불행하게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천추태후가 쫓아버려요. 절로 쫓아버려요. 드라마도 살더라고요. 예. 그래서 드라마에 스님으로 나오고 죽을 뻔하는 게 이제 이 사건이죠. 그래서 신혈사라는 데다가 넣었는데 그게 지금 서울에 있는 진관사가 신혈사라고 그러는데 예. 거기에 가서 이제 그 땅굴에 숨은 것도 싫어하고 두 번이나 독살하려고 그러고 이제 살아남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강종이 쿠데타라더니 현종을 데려와서 왕위로 즉위시킨 겁니다. 드라마적인 내용인 줄 알았거든요. 네. 막 계속 막 밥 해주고 막 스님들 모아가지고 칼로 막 겨누고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이게 역사 기록은 그렇게 자세하진 않으니까 근데 실제로 담그려는 시도가 기록이 돼 있다는 건가 그건 됐고 그 마루 밑에 숨었잖아요. 예. 그거는 조금 내가 의심스럽긴 해. 원래 기록에는 어떻게 되면 마루 밑에 숨었어요. 예. 그랬더니 그 독약을 가지고 온 그 상궁 같은 상궁. 예. 여자가 나는 반드시 이거 줘야 된다 예. 끝까지 버티다가 끝내 안 오니까 이제 돌아간 거로 돼 있는데 근데 그거는 두 가지 각색이 가능 했어요. 드라마로 각색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는 우리는 그게 잘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은 절 밑에 마루가 비어있다는 거 다 알아. 그게 원래 지하공간을 쓰거든요. 네. 드라마 보면 이렇게 상 놓다가 울린다고 갑자기 울린다. 의심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뻥
상황인 게 다 알아. 절은 이게 앞에다 불상 같은 걸 무거운 걸 놔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공간을 띄워요. 우리 여러분 사찰 가서 보시면 대웅전 같은 계단 올라가잖아요. 예. 밑에 구멍이 있어요. 견원도 그 감옥으로 쓰고 그랬어요 그거.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콩 이거 왜 울리지? 이거는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울리면은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울리면 울린가 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 상궁이 죽이려고 쫓아갈 각색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밑에 숨어있다는 걸 눈치를 챘는데 돌아가서 보고를 하면 큰일 나니까 뻔히 알면서 이렇게 여기를 안 들춰보고 끝까지 그냥 현정을 살리려고 이거 있다가 가는 걸로도 각색이 가능했죠.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예. 그 견원은 실제로 그 아래다가 사람도 뭐 키우고 그랬어요? 견원이 나중에 잡혔을 때 거의 갇혀요. 아, 견원이 들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말았죠? 광조. 예, 광조 미스터리다. 예, 여기까지는 알 수 있어. 그래서 광조가 왔는데 그냥 정리를 하자면 목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천추태국 목종이고 다 제거하자. 이러다 나라 망했다. 이랬을 수도 있고 자신이 이제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현종을 잠깐 허수아비로 세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현종 어떻게 가는 데까지 가보자 이랬을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다음에 거란이 쳐들어오거든요. 예. 이렇게 되니까 광조의 속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저 사실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제 재밌어서 나무위키에서 보다가 1009년에 광조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성공을 하고 1010년에 사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예 자연사할 리가 없잖아요. 1년 만에. 그래서 아예 스포를 당했다.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갑자기 군을 끌고 갔는데 불길한 거예요. 아무튼 그게 있었고 저는 이제 좀 궁금했던 게 본인이 직접 이제 똥 쌌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군대를 끌고 이제 나갔다는 거죠. 그게 좀 약간 안 나가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좀 떠밀려서 나간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성종의 친정이었어요. 최대 병력을 동원했다던 거예요. 직접 왔으니까. 네, 그럼 성종은 또 왜 친정하느냐? 최대 병력을 동원한 황제가 직접 가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군대가 10만 있어요. 예. 한 3만을 줘서 내가 보내. 그럼 보낼 수 있지. 근데 다 끌고 왔는데 7만을 줘서 보내. 나는 3만 갖고 있는데 7만을 줘서 보내. 내가 다시 오니까. 당연히 오지. 올 수도 있으니까. 올 수도 있을까. 내 생각에는 어제까지 진심으로 충성하던 사람도 그때쯤 되면 갑자기 딴 생각이 들 것 같아. 폐군은 할 수 있으니까. 송나라도 사실 그렇게 세웠고 조선도 그렇게 썼지만 정말 국가적 위기가서 대병력을 동원할 때는 이게 문제가 돼. 어쩔 수가 없네요. 본인이 나갈 수밖에. 그래서 누르하치나 당태종 같이 실전에서 뛰었던 사람은 대군을 거느리지만 나중에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잖아요. 뭐 우리나라쯤 세종 성종쯤 되면 그런 대군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세상 모르는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아, 어쩐지 저는 자꾸 본인들이 직접 가길래 무슨 오라 역할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황제가 직접 가면 좀 힘도 나고 이러니까 무슨 뭐 액세서리 역할로 가나 이런데 그게 아니고 꼭 갈만 했던 거군요. 예를 들면 옆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꽤 세. 우리나라가 쟤랑 싸우려면 거의 전투력의 80%를 투입해야 돼. 그러면 황제가 요즘 말로 하면 군인 황제여야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동생을 내보내든 자기 부인을 내보내든 돌아올 거를. 그러니까 약간 개국을 했던 황제 같이 이제 그 영웅적인 사람이 전쟁터에서 막 잔뼈가 굵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옵션이네요. 여기 질문 중에 수도 비워도 괜찮나요 그러는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군대가 10만인데 7만을 데리고 나가면 수도에서 반란이 안 나지. 그렇죠. 다시 끌고 오면은 되니까. 정리가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가서 졌다 이랬을 때 이제 사건 심각한 거예요. 아, 그럼 갑자기 문을 닫아서 갑자기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아, 근데 역사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서 다 꼬라박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싸움은 정말 이게 있어야 하는 거야. 내가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문 열고 개선문 만들고 개선장군 되는 거고 깨져가지고 7만 명 중에 1만 명 갖고 돌아왔으면 문 닫히는 거야. 아, 갑자기. 근데 실제로 그 수양제 같은 경우도 꼬라박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나중에 반란 나는 거고요. 근데 중국이나 한국은 그래도 이제 관료제가 좀 발달해서 그런 게 쉽게는 잘 안 되는데 유럽 역사 같은 거 보면은 문 닫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이제 동아시아는 이제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그래도 몇 개 걸려 있는데 그래도 걸려 있는데 거기는 그냥 나갔다가 깨지면 딴 데 가. 문거를 잠그는 거예요. 유럽 쪽은 역사적으로 그냥 필터링이 제대로 돼가지고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은 머리가 계속 돌아간 사람들만 살아남았겠네요. 동남아 제국도 황제가 나가서 깨지고 잡혔는데 저쪽 애가 보내줘요. 돌았더니 문 안 열어줘. 안 열어줘.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직접 친정을 했었고 또 하나가 문제가 이제 단기 결전을 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제전투가 문제가 우리나라는 원래 이게 산이 험하고 높다고 점령하기 힘든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히말라야라고 그래요. 4,000m, 3,000m에 아무도 안 살잖아. 그러니 그걸 뭐 점령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냥 지나가면 돼. 근데 우리나라는 산이 높지도 않아. 300m, 500m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 저 위에 올라가 있으면 저걸 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많은 거를 깨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애매한 산이니까 네. 이제 오히려 그냥 지나갈 그렇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처음에 그 삼국전쟁 썼을 때 이런 네. 얘기를 했더니 진짜 메일을 100통은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산성산성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산에 올라가 있어. 그럼 얘들이 이제 그걸 다 공격하기 귀찮으니까 서울로 가자, 뭐 개경으로 가자, 내려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계속 내려와서 게릴라고 습격을 해요. 그죠, 뮤짤 하겠죠. 그렇죠. 네. 이건 진짜 골치 아파요. 보급편이 안 오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기동전을 한다고 치고 아. 빠지려니까. 그렇죠. 네. 그랬더니 우리나라 이 한반도는 산이 많은데 기병이 어딨냐고 계속 그러시는 거야. 네. 근데 정말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 오. 우리나라의 그 산성 방어전, 네. 소위 산성에 올라가서 버틸 때는 반드시 기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의 철칙이라는 건 싸워서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겁쟁이들은 야 진지 어디 있어 하고 들어가 숨어. 숨으면 어떡할? 다 깨지. 그걸 누가 못 깨요. 그죠. 네. 숨는다는 건 숨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해적들이 배 타면 무슨 안전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걸어 잠그는 거. 네. 얼마나 버티냐고. 아무리 두터운 철판이라도 결국은 다 뚫어요. 그러니까 맞기만 하면 안 되고 이쪽도 막 이렇게 해야지. 어. 그래서 산성에 올라가서 방어할 때는 여기 험하니까 꼭꼭 숨어 있을래?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고 어. 거기 올라가서 적을 이제 괴롭히면서 적이 내려갔을 때는 즉시 내려가서 치고 튀어와야 돼요. 그래서 산성 방어전은 반드시 기병이 있어야 돼요. 어. 그렇지 않고 보병만 있으면 산속에 들어가 숨어만 있게 되니까 어,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 내가 공격하러 갈 때 애들이 다 주구멍에 들어가 숨어서 안 나와. 그럼 뭐 없는 거랑 똑같죠. 없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쟁이 안 돼요. 차라리 아, 그럼 그거 없이 병력 모아놓고 싸우는 게 낫지. 아, 예. 너희들은 도망가 숨어라 그러면 다 도망가서 숨어. 그렇죠.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산성이 가면은 기병을 안 쓴다는 건 정말 착각.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기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기병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산성이 가는데 강조는 그렇게 시간을 끌지 않고 그냥 정면으로 맞붙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쿠데타를 정권이 불안하니까 그리고 어디가 또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빨리 승부를 내려고 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거란만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강조도 이거 자꾸 비워놓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빨리 해결을 좀 하고 싶었던. 그런 거 보면 이제 개인적 욕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냥 결과론적이지만 이게 무리수로 작용했을 네, 수 있겠네요. 무리수를 작용하죠. 왜냐하면 거란군의 치명적인 단점은 오래 못 싸웁니다. 이게 이제 순위 이제 병농일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채널에서 할 때 병농일체라고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댓글에 또 달았어. 요즘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거란족이 유목민족인데 무슨 병농일체입니까? 막 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애들이 농사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생업과 군인이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아예 생업을 놀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민간인이 바로 군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중국에서 얘들은 문자를 잘 안 쓰니까 중국에서 병농일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꾼이 예. 농한기에 뭐 훈련받아? 군인이 될 것 같아. 제가 만약에 뺀 책 쓰고 이러고 있어. 예. 겨울방학 동안은 도장에 가서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어디 나가서 누구랑 싸울 수 있겠어요? 뭐 꾸준히 뭐 한 10년 하시면은 뭐 늙어버릴걸. 뭐 기무라도 하시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간인이 바로 군인이 된다는 건 유목민족만 가능해요. 그래서 병농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중국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유목민들을 보고 만든 개념이야. 저것들은 그렇군요. 삶 자체가 군사훈련인데 얘들 말 타고 다니고 양도 맨날 이러고 하니까 그게 그냥 군사훈련이에요. 그래서 병농일체는 농민을 병농일체 시킨 사례는 한 번도 없고 중국도 저기 유목민족을 꼬셔요. 니네한테 이걸 잘해줄 테니까 여기 와서 좀 살아주라. 그리고 우리 편이 돼서 싸워라. 그래서 걔들이 온 거를 중국식으로 병농일체라고 한 거야. 그럼 얘들도 효용이 얼마냐? 딱 거기까지. 왜냐하면 정착해서 농사 짓기 시작하면 아들들은 벌써 농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병농일체라는 단어가 유목민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실제로 말 타는 게 싸우는 거랑 영향을 주니까 이제 말을 계속 타면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지 병농일체가 네. 좀 말이 맞는 건데.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가면 요즘 말로 하면 도로에서 이렇게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탈도 올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네. 내가 경마장에서 말을 타. 네. 비탈로 가겠어요. 이쁘게 타면 또 그 좀 실제 오프로드 갈 게 뭐 힘들죠. 별로 없죠. 근데 내가 양치기예요. 양이 지금 절로 가는데 늑대가 쫓아가. 예. 비탈로 올라가 산으로 가. 계속하죠. 생계형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건 못 당해요. 생계형이 이미 훈련이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병농일치가 가능한 거고. 그럼요. 그렇죠. 그 1차 대전 때 공중전 할 때는 그때 비행기가 우리나라 포니 엔진 수준이었거든요. 예. 옛날 자동차 속도랑 비슷해. 예. 누가 잘하겠어요. 운전면허 있는 애들이 잘해. 근데 운전면허도 도로에서 하는 애하고
스포츠카 선수하고 누가 잘하겠어? 에이스가 스포츠카 선수들이 많아요. 못 당해. 그러니까 이제 병농일치가 되려면 농사 행위가 뭔가 적용이 되면은 또 병농일치는 씨 뿌리고 요런 행위가 어떤 전쟁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한데 도리깨질 같은 도리깨질을 이렇게 해서 뭔가 계속 이거만큼은 내 수백 번 단련했던 뭐 수천 번 수억 번 단련했으니까 될 텐데 그게 아무래도 좀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막 그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돌아가야 됩니다. 소배합이 이제 돌아가서 이 사람들 이거 풀 뜯는 시기 놓치면은 안 그렇죠. 됩니다. 얘들이 망합니다. 안 돌아가면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돌아가니까 음력으로 3월까지는 생계 복귀해야 되는데 돌아가는 시간이죠. 아, 예. 그러니까 고려에 올 때는 대체로 1월이면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소집은 8월에 하는데 소집령이 8월에 가서 모이면 10월 압록강까지 오면 11월 말에서 12월 그러니까 전쟁 기간이 한 달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가 영하 30도 40도예요. 거기서 내려가는 동안에 그냥 괴롭히면 얘들은 집에 가는 거야. 근데 강조가 그리고 싸워도 좀 괴롭힌 다음에 지쳤을 때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들어오자마자 싸웠잖아요. 이거는 국내 정치가 불안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종이 외칠 때 강조의 쿠데타를 구실로 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유학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너 나쁜 놈이니까 내가 친다. 요즘도 그렇잖아. 요즘도 왜 전쟁할 때 갑자기 네가 독재자니까 뭐 이러니까 한다는데 다 핑계고 정치가 불안할 때 들어가면은 얘가 제대로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리고 명분도 좋잖아. 네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했 내가 치러 갈게. 명분도 좋아. 그러니까 군사 전략에 정치가 개입하게 돼. 아 그렇군요. 그렇게 왜 혼란할 때 왜 자꾸 쳐들어가나 했더니 실권자가 자리를 못 잡았을 때 이 사람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오래 비워놓으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활동이 여러 가지가 제한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철학적 도덕적으로 설명하니까 맨날 뭐 민심이 분열이 돼서 네. 뭐 근데 민심이 왜 분열되겠어? 그 강조 입장에서는 진짜 머리 깨졌을 것 같은데. 오히려 좀 편안해진 걸 수도 있겠네. 진짜 머리 터질 것 같아. 야, 이 집 안에 있어도 머리 깨지고 나가도 머리 깨지고 지금 제 쪽은 쳐지고 옆에서 뭐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술적 판단도 틀려지게 돼요. 요건데 여가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전쟁터가 가끔 리더십 이렇게 전쟁사의 교훈 얘기하잖아요. 네. 너무 뻔한 거야. 저도 옛날에 그랬어. 이렇게 봤어. 네. 별것도 아니야. 아니 뭐 이런 걸 갖고 명장이라고 그러지? 뭐 예를 들면 똑바로 한 거고 돌아갔대. 당연하지 오늘 미친놈이 똑바로 가냐 돌아가지. 네. 이게 뭐가 대단해 그러는데 오히려 군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정말 총포탄 떨어져서 보통 애들 같으면 한 발짝도 못 대고 덜덜 떠는데 네. 거기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얘는 천재거나 대단한 아니면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쟁사 얘기할 때도 가끔 하다 보면 토전사 할 때도 그랬죠. 저게 뭐 별 거냐. 그때 처음에 나오실 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당연한 거 하는 거 자체가 네. 말 아, 굉장히 맞아, 어려운 맞아, 일이고 맞아요. 그때도 그 얘기했죠. 근데 그걸 또 돌아서 한다는 게 네, 현장에서?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걸 알고 봐야지. 예를 들면 뭐 총알이 튀어나오니까 옆으로 돌아갑시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 애들은 앞에 퍽퍽 꽂히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보이지도 않고 다리도 안 떨어지는데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도 이때 전투를 보면은 쉽게 말하면 교과서적인 포진을 해요. 그리고 그 검차가 나왔지만 첫날에는 이겨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거란군은 항상 첫 전투는 탐색전이에요. 얘들은 왜냐하면 이렇게 둘러치고 둘러치다가 예. 틈이 보였을 때 들어가는 애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중국 병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란족 같은 애들하고 싸울 때는 예. 첫 전투에 이겼다고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아. 얘들은 지금 탐색전이다. 근데 이제 그것도 강조가 무식해서라기보다는 마음이 그러니까 네. 좋은 징조가 보이니까 네. 아 이겼다 내일 또 이길 수 있겠구나 마음이 급하거든요. 라고 했는데 다음날 아주 제대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멸을 당해버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동지전투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패배하고 이제 쭉 밀고 들어오면서 서경으로 가면서 막 드라마에서는 막 뭐 네, 항복을 네. 하네 만에 네, 뭐 강감찬은 뭐 우리 뭐 몽진해야 되네 만에 네. 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때 다 항복하자 그러는데 이제부터 강감찬의 활약이 시작이 되죠. 아. 강감찬이 선종목 피난가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선종이 이제 드라마에 다 나왔지만 피난감서 엄청 고생하잖아요. 네. 이때는 아직 중앙집권이 안 된 때고 네. 후삼국의 영향도 남아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조선에서 선조가 피난을 간다. 예. 우리가 막 선조가 피난 갔다 욕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선조 피난 갈 때 누가 돌 던지냐고. 가면 다 밥 싸갖고 오고요. 예. 대접 잘해요. 오히려 선조는 너 얘 왜 안 왔지? 나중에 거두 기억하는데 그놈이 반찬이 안 좋았어. 아 그때 했는데 막 가지무침 줬어. 고기 줘야 돼. 네, 이러고 가. 아. 근데 선종은 수도를 떠나면 딴 나라야 딴 나라. 사실은 뭐 지방관 막 도망가고 막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강감찬이 현종 보고 피난 가라고 한 거는 당시 뚫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
선조처럼 전하 잠시 피합시다가 아니라 나는 여기서 어떻게 이거 해볼 테니까 저까지 가는 건 당신이 뚫고 가셔. 그 어떻게 보면 그거 그냥 위험이 그냥 엄청 도사리 언제 담궈질지 모르는 그렇죠. 위험한 이게 그냥 피하자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은 저쪽으로 뚫고 가셔. 난 이쪽으로 뚫고 가요. 이런 거예요. 예예. 예. 그리고 그걸 못할 건 왕 내려놓으셔. 아 이런 거예요 사실은. 현종도 진짜 하기 싫었던 일이겠네요. 예. 근데 이제 왕은 하루라도 있어 보면 절대 그냥은 안 내려와요. 아 난 뭐 마지못해서 왔다고 난 정말 하기 싫다고 한 두 시간 동안은 그러지. 그럼 내려오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름 적지. 저놈이 나보고 내려오라 그랬어. 자 그렇게 해서 서경 이제 들이닥치고 이제 몽진까지 이제 야, 근데 이게 얘기가 복잡한데 어디까지 해야 될까. 근데 지금 이거를 엄청 디테일하게 써주셨어요. 아니 잊어버릴까 혹시 예, 질문하실까봐. 아, 예, 예. 뭔 얘기할까요? 양규 얘기하나 현종 얘기하나 그 다음 뭐하나. 양규 이제 흥화진 양규의 활약 정도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막 드라마 보면은 이제 쭉 내려왔는데 양규가 이제 별동대를 이끌고 막 계속 막 치잖아요. 예.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가. 전쟁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군인 들을 평가할 때는 이긴 사람 좋아하잖아요. 네. 아니면 멋있는 전략을 세우거나.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전쟁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군인다운 사람이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는데 군인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 이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비유를 그거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비유 들으면 다 옛날 얘기라 사람들이 또 찾아봐야 돼. 아, 이게 비유가 비유가 네. 아니야. 네. 옛날에 그 안성기 씨랑 박중훈 씨가 그 투캅스라고 영화. 네. 그게 비리 경찰로 나오잖아요. 네. 이 안성기 씨가 비리 경찰이고 박중훈 씨는 참 사명감에 불타는 경찰이었는데 네. 이 안성기 선배 때문에 점점 타락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에 미쳐갖고 아예 그 마약까지 들고 치려고 그러고 그랬더니 안성기가 딱 하면 이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썼고 했지만 경찰이라 나는. 경찰의 선은 넘을 수 없다. 아. 물론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미 선 다 넘었지만 선 다 넘었는데 그래도 저 마지막 선은 넘을 수가 자기만의 없다. 선이 있으니까 네. 네.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정말 옛날에 그런 게 많아. 관리들이 다 뭐 뇌물받고 한다 쳐 그래도 이게 망할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뭐 누가 뇌물을 받았다. 근데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이거 받아요. 촌지 같은 거. 네. 근데 뭐 그래 받아서 내가 살 수는 있어. 근데 댐을 짓는데 이거 3년 후면 터져. 부실공사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 이거는 할 수 없다. 내가 적어도 이것까지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선이 있거든요. 네. 전쟁을 하다 보면 이게 목숨이 걸리는 거고 하다 보니까 네.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결정을 잘 내려줘야 돼요. 근데 전쟁을 하다 보면 패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뭐 무조건 죽는다. 뭐 한 발짝도 안 물러난다. 이거는 적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후퇴할 땐 후퇴해야지. 계속 그 남아있어야 이제 신경도 거슬리고 뭐가 그렇죠. 있으니까. 네. 네. 그런데 무조건 후퇴한다가 아니라 후퇴하는데 이번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제일 중요해요. 군인의 사명이에요. 군인은 어떤 존재고 전쟁에는 어떤 존재냐. 내가 이거는 여기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군인도 정말 죽어야 할 때는 그걸 묻더라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만한 명분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정말 훌륭한 군인은 네가 여기서 15분을 버티면 나머지 병력이 살 수 있다. 그러면 아 이건 군인의 사명이야. 근데 나 도망가는데 망 좀 봐줘. 이거는 아닌 거지. 그래서 6.25 때도 도망갈 때 갑자기 후퇴하게 되면 무전기를 끈대는 거예요. 너보고 지키라고 할까봐. 무전기를 다 끄고 도망간대. 그때 군인이 이럴 수는 없다. 무전기를 켜고 있던 사람은 명령을 받게 되지. 그 사람은 전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뭔가 이제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네. 뭔가 그렇죠. 전황이 바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전기를 껐던 사람이 그걸 보고 반성하고 자기 또 안 끄게 되고 끝까지 계속 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끄는 사람도 있어. 그쵸. 근데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전쟁은 그것을 위해서 끄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자기 동료가 그걸 보고 또 그렇게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쌓여서 전쟁에서 이기거나 저도 그거밖에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거란 전쟁 같은 거에서 지금 양규가 이번에 뜨는 건 있지만 사실 양규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서북면 총사령관이잖아. 네. 연대장급도 우린 이런 얘기를 몰라요. 근데 정말 양규밖에 없었을까? 사실 양규니까 이 얘기가 남은 거지. 안 남은 수많은 사람들이 네,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하다못해 이등병들도 그 사람들의 얘기도 우리가 남겨놔야지. 그러니까 제가 과거는 양규밖에 기록이 안 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런 사람들 얘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군이 그래도 제일 나은 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이걸 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네. 아니 부대다 조직을 만들어놔요.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서 누가 막 토치카에
수류탄 들고 들어갔다 이런 거 아니고 네. 정말 5분, 10분, 15분을 희생해서 군인의 사명을 다했던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예 군의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기록을 시켜요. 우리도 아직 그런 조직은 없어. 우리는 뭐 아직 전쟁을 안 하니까 그렇겠지만. 네. 근데 얘들은 진짜 그걸 했거든요. 또 이런 행위로 또 영향을 받아서 또 그렇게 한 명이라도 한다면. 그렇게 되니까 미군이 군인 대접이 좋잖아. 미국에서 군복 입고 햄버거집 가면 웬만하면 다 돈 안 낸다면 누군가 내준다면. 아. 요즘은 그래도 좀 그런 분이 생겼는데 그렇게 되는 게 다 이런 것들을 해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야기를 남겨주니까 그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이런 건 안 하고 가끔 뭐 그냥 캠페인 아 뭐 군인을 사랑합시다 뭐 또 이러다가 또 뽁 지나가면 지나가고 생활화가 안 되는 거야. 생활화가 지금도 이게 안 되는 게 좀 답답해 죽겠어. 왜 우리는 이렇게 캠페인만 좋아하나. 요즘은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해도 뭐 이게 들어와서 맨날 뭐 소금을 줄입시다 뭘 합시다 뭐 합시다 맨날 나오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 주변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줘서 그게 감동이 되게 해야죠. 약간 두루뭉술하고 이제 그 거룩한 이렇게 뭐 캐치프라이즈보다는 사소한 어떤 에피소드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내세워서. 그리고 자꾸 말씀하신 대로 이 거룩한 것만 하니까 더 부담스러워. 그리고 MMO예요 그런 네. 개념들이 사실은 누가 봐도 좋은 거는 이게 확 안 와닿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맨날 뭐 어디 수류탄 안고 들어갔다 이런 것만 하니까 부담스럽잖아. 그렇죠. 그거 저런 거 배우면 나도 저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이런다고. 너무 극단적이죠. 네, 사실은.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쟁은 항상 조그만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게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고 이기고 지고 하는 건데 양규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굉장히 큰 높은 거죠.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등병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전쟁 끝났잖아. 끝났고 얘들은 돌아가는 길이야. 거의 보내줘도 돼. 자기는 공적 세웠어. 뭐 이 정도면 절대 처벌 안 받아요. 그전에 곽주성도 탈환하고 훈장 달만큼 달았다니까요. 근데 군인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가장 큰 노예품이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한겨울이잖아요. 10명 잡아가면 도착한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아. 걔들은 또 어떡하냐면 다 잡아가도 소용이 없는 거야. 끌고 가서 가장 건강한 사람만 살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가다가 다 죽어요. 기록에는 뭐 3만 명 정도 구출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2만 8천 명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포로 3만을 찾아온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구출하려고 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돌아가는 군대는 끝까지 타격을 해야 돼요. 정말 뭐 요즘같이 휴전협정 맺고 돌아가는 건 모르지만 하다가 쟤들이 전투 포기하고 돌아갈 때는 끝까지 쳐야 돼. 그래야 다시 안 와. 또 와도 부담이 확 돼. 제 집 드나들듯이 하는 게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전략은요. 이거는 삼국지 나오듯이 제갈량이 막 기가 막힌 이런 걸 짜갖고 여기에 들어와서 막 허겁지겁 당하는 거 이거는 실제로는 상대가 형편없을 때고 보통 비슷한 애들끼리 붙는다고 했을 때는 얘도 머리 좋고 우리도 머리 좋잖아. 그러면 결국 실수하는 쪽이 지는 거예요. 전쟁은 상대방이 실수하게 만드는 거야. 실수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압박 조건을 넣는 거예요. 운이 따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군이 방수 장비가 좋아요. 쟤들은 갑자기 전쟁 중에 방수 장비가 약해. 근데 갑자기 비가 막 3일 내렸어. 그럼 얘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네. 총알이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압박 조건을 만들어서 실수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목숨이 걸린 거라 사소한 거 해도 큰 실수한다고. 그러니 압박 조건을 만드는데 만약에 저 동네는 들어갔다가 아 안 되면 튀면 돼. 그러면 얼마나 여유 있게 들어오겠냐. 그러면 더 이제 더 잘하겠죠. 또 그렇죠.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저놈들은 무서운 놈들이야. 10명이 죽어도 끝까지 물어. 이러면 전투할 때 그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고 결국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온라인 섰다 같은 걸 하면요. 제 돈이 아니잖아요. 리스크가 없어. 맞아. 막 과감하게 하고 막 너무 재밌게 하죠. 맞아. 근데 이게 내 진짜 돈으로 하면 쫄아서 제대로 못하죠. 그럼요. 그럼요. 그런 차이라고 좀 그러니까 도박사들도 그거라고 그러더라고. 걔들 프로들끼리 만나면 결국 압박의 싸움이지. 그러니까 온갖 허세 다 부리고. 그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 우리가 볼 때는 막 이런 거 깃발 같은 거 꽂고 막 이상한 마스크 쓰고 예를 들면 일본군 임진왜란한테 그 이상한 마스크 쓰잖아요. 네. 그런 거 쓰면 시야가 가려요. 네. 더 나빠요. 합리적으로 보면. 네. 저런 짓 왜 하냐. 뭐 여기다가 막 깃발 주렁주렁 달고 얼마나 무겁겠어. 꽃게도 달고 네, 불편하게. 네. 저런 짓 왜 하냐. 근데 그 무거운 효과보다 애가 겁을 먹고 버벅거리는 효과가 더 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회를 제가 잘 못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논란이 된 부분도 좀 궁금한데 현종이 이상하게 그려지고 강감찬이 캐릭터가 좀 일관되지 못하다 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저는 드라마는 창작이니까 드라마로 역사를 외운다 사람들이. 그러니 드라마가 역사에 충실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 드라마로 역사를 배우는 자체가 잘못이야. 드라마는 그냥 즐겨야지.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창작해서 드라마를 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안 어울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막 너무 사람이 가벼워가지고 야 심심하니까 한 그람 만들어보자 막 이렇게 갔을 때는 사람들이 공감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공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이제 노잼죄죠. 그렇게 해서 재밌으면 상관없죠. 괜찮았어요. 맞아요. 막 현종이 뭐 우주선 개발해서 이제 뭐 날라가도 재밌으면 그만인데 재밌으면 이게 보는 사람이 이제 창작물을 접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납득이 되는데 갑자기 막 타임머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재미없게 타임머신을 그렇죠. 개발해버리면 창작도 무협지도 그렇잖아. 60년대 70년대 한국이 무협지 전성기였어요 사실은. 예. 그래도 무협지가 사라졌다가 그 김용의 영웅문 나오면서 무협지가 되살아난 건데 아, 예. 제가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가 1차 무협지 전성기였어요. 네. 하도 하니까 방송 무협지라는 게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게 뻥이 너무 센 거야. 아, 예. 그러니까 무협지에 보면 장풍 이런 거 나오잖아. 장풍을 한번 하면 주변 뭐 30리가 초토화되고 네. 태양신공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걸 하면 주변 10리 30리가 불바다가 네이팝탑보다 아, 세. 아. 고울이 없어져 막 예, 칼 한번 휘두르면 예. 그게 이제 우리 학교 나 중학생 때인데 한동안 그 아침마다 모이면 다 못 듣잖아. 그때는 라디오 같은 게 예. 없으니까 한번 들은 애가 야 어제는 저기 30리가 불바다가 됐어 어. 뭐 그러고 수다 떠는 게 그때 낙이었는데 예. 그게 더 재밌었던 분도 있고요. 예. 야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예. 태양신공이 어디 있어. 그렇다고 또 10cm 태우면 그게 신공이겠어요. 재미없죠. 예,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건 작가의 역량인 것 같아.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제 창작물이 뭐 역사 왜곡이다 이러는데 재밌으면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그럼요. 그게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아 뭔가 턱턱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게 역사 왜곡 얘기가 나오면서 예. 이제 막 자꾸 이제 하는 거지. 노잼죄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또 그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리 창작이라도 역사책도 마찬가지. 아무리 객관적으로 쓴다 그래도 그 사람의 가치관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가치관이 좀 이렇게 안 맞는다거나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때 일본의 식민지가 됐으면 훨씬 잘 살 텐데 뭐 이런 얘기하면 다들 싫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미의 문제가 아니라 좀 가치관의 문제도 터지긴 터지죠. 그것도 있고 뭐 그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복합적이네요. 예, 복합적인 노잼죄와 이제 가치관의 이제 부분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이 고려 거란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딱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결론은 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귀주대첩에서 거란군의 주력이 전멸을 하죠. 거란 기록에는 실제로는 이게 6차 침공이거든. 그 전에 보통 3차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6차 그전에 다섯 번의 침공에서 죽은 숫자보다 귀주대첩 한 번에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 근데 진짜 끈질기게 왔다 갔다 하네요. 왜냐하면 중국이 걸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큰 게 걸린 거예요. 중국 가려면 이걸 무조건 해야 되니까 네, 네. 왜냐하면, 계속 시도를 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큰 이익이 있는 거예요. 네. 저걸 투자를 내니까 여기다 이걸 하게 되는 거지. 근데 하다 하다가 너무 크게 펑크가 났어. 이거 그냥 포기하고 절로 가자. 이렇게 돼서 거란은 고려 정복을 포기하고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미 기반을 좀 만들어놨으니까 네. 그래서 요 나라를 세우는데 뒤가 캥겨서 그랬는지 중국 황하 이북지방도 제대로 점령을 못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여진족이 살아나요. 여진족이 살아나면서 결국 여진족이 거란을 쳐서 금나라가 요 나라 멸망시키고 중국의 북부를 점령해야 되고 아무튼 거란은 빨리 망하는데 예. 어떤 분들은 고려를 두고 갔기 때문에 예. 또는 고려에서 힘을 너무 많이 쏟아서 뭐 두 가지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귀주대첩 앞에서 했었던 원정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잃었다고 하는데 강감찬 장군이 확실히 그 어떤 전체적으로 지휘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고려군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양규 같은 군인들도 많고 기본적으로 전쟁을 잘해요. 대신에 이게 쿠데타의 위협이 좀 있어요. 자꾸 난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면 난이 일어나고 심지어 나중에 뭐 무신 정권도 세워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하나가 성능이 좋으면 장단이 하나가 있어요. 더 위험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전쟁은 그냥 기본이에요. 군대는 서로 친구 같고 동료 같을 때 잘 싸워. 서로 믿을 수 있고 서로 잘 아는 애들. 근데 고려는 지방 사람들이 그대로 군대가 돼요. 그리고 장교도 평소에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동네 사는데 통반장님 계시다. 네. 그분이 그대로 소대장 되는 거야. 동장님이 중대장 되고 또 평소에 그러고 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병농일지 비슷한 건데 자기들이 애초부터 그러고 살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반장님은 도저히 싸움 못할 것 같아.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부반장 하나 뽑아줄 거 아니에요. 이러고 싸우니까 단결력이 되게 좋고 도망을 못 가요. 부대가 전멸했는데 지만 살아갔어. 그래서 탁 뭐 하고 제가 간신히 살아왔습니다 그랬는데 또 한 명이 살아왔더니 저 자식이 도망가쳤어요. 다 하니까. 예. 그러면 마을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잘 싸워요. 진짜 잘 싸워. 근데 이게 잘 싸운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분위기면 아까 말씀드린 군인 정신이 생겨요. 평소에도 다 그렇게 지내잖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 대장이고 그럼 내가 오른쪽을 지켜야겠구나. 예. 잘 아니까. 예. 이거를 믿고 따라가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서 오른쪽을 지켜야지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기 역할, 군인의 사명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거는 정말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런 팀플레이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거 있는 군대하고 없는 군대하고는 정말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감탄이 좀 궁금해요. 네, 그렇게 돼서 네. 그 이제 귀주 대첩에 승리하면서 네. 이기게 된다. 그리고 강감찬 같은 경우는 강할 때도 기록이 별로 없어요. 임진왜란 때 보면 원래 조선 조정은 서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동인들은 그냥 옆에서 좀 이렇게 도와준 수준이었어요. 근데 전쟁이 나니까 서인들이 빠지고 동인들이 정권을 쥐게 돼요. 서인들이 자진해서 양보해요.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있지만 어느 나라 역사든지 보면 예를 들면 귀족이거나 뭐 명문가 출신하고 다 무능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곱게 자란 사람들은 뭔가 개판 상황이 오면 안 되더라고. 안 겪어본 상황이니까. 그렇죠. 집안 좋고 대대로 온다고 해서 우리가 드라마 보듯이 맨날 뭐 집어던지고 막 금수저 개판 이게 아니고 왜냐면 그쪽도 그런 애는 관료가 안 됩니다. 명문가 출신이라고 해도 다 성적 좋은 애들 뽑는다고. 집안 좋고 성적 좋고. 근데 이렇게 자라온 애들은 평상시에는 착실한데 예. 뭔가 난장판이 되면 안 돼요. 소위 헝그리 정신이라는 건데 이게 그냥 안 돼. 건담에서도 이제 그 가르마자비가 좀 그런 역할이죠. 예,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지만 원서가 조조한테 깨지는 거하고 비슷해요. 강감찬도 보면 진짜 명문가 출신은 나보다야 뭐 명문가시겠지만 그 고려의 아까 말한 거 그런 최상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시가 되니까 능력 발휘를 하는 거고 문무겸비죠. 나이 60 넘어서 이 라인이 들어섰는데 그 현종 피난하라는 거 진짜 아무나 못합니다. 왕복을 그 뚫고 자체가 모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비하고 나중에 서북면 동북 면 다 관리하고 군대 만들어서 마지막 전투에서는 이제 실전 지휘까지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전투 때는 이제 서로 상대방의 수를 아니까 치킨 게임으로 붙은 건데 그걸 이겨낸다는 건 지도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고려 그 장군들은 뭐 강조도 그렇고 다 문신이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 고려 때는 무과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런 게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네.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그냥 다 문무겸비라. 그러니까 문무겸비가 안 되는 사람도 있었겠죠. 예. 나중에 무신 정권 할 때 보면 뭔 깡패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관 능력이 없으니까 무관인 거고 문관인데 또 뭐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문관도 있지만 능력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문무겸비고 제도적인 차별은 없어요. 오히려 이게 웃기는 게 과거 급제에도 전방 중대장으로 가요. 고려는 진짜 희한하더라고 그거는. 그러면 해보고 잘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다시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건데 그래갖고 군인으로 출세한 사람도 있어. 과거 급제했는데 전방 그것도 진짜 최전선에 박았어. 아. 거기 가더니 잘 싸워. 어 나 계속해. 나 계속해. 아. 그래서 그분은 거꾸로 이제 장군으로 이름을 남기고 그래도 오래 하면 나이 들면은 이제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공적에 따라서 뭐 한서급 재상급 이렇게 좀 비약을 해보면 대학교 뽑을 때 학부로 뽑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일단 뽑고 그 안에서 좀 해보고 너 좀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하면 하고 뭐 이런 맞아요, 이런 느낌일까요? 투타 겸업하고 그러는 거지. 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상대했던 소배합 장군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굉장히 그 포스 있게 나오고 나중에 돌이켜 보면 다 옳은 말 했었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능력이 있는 장수였나요? 소배합이 장군으로서는 소선영보다 더 유능했던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유명한 장군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병 지휘관은 튼튼한 위와 큰 간만 있으면 된다. 아, 최장은 좀, 그러니까 좀 뭐, 작아도 되고 이건 없어도 된다는 거지. 아. 왜냐면 타이밍, 순발력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근데 기병 장군들이 보면은 전략가도 기병에서 나와. 왜냐면 스피드하게 돌려야 되니까. 근데 소배합은 보면은 대담 무쌍으로 유명했다니까. 내가 봐서는 강 큰 장군 스타일인 것 같아. 위장, 위장과 그 타이밍 딱 해가지고 그 딱 그 딱 적절한 네. 타이밍에 딱 하는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보면 좀 내가 동물적인 감각도 그렇죠. 좀 필요해야 네. 되고 그다음에 아. 내가 좀 부족해진 거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확실히 그냥 그 거란군을 물리쳤던 귀주대첩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갔고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귀주대첩은 우리나라 전쟁터 중에서 전쟁터를 알 수 있고 상황이 그려지는 몇 안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옛날 저 구성 귀주성 자리가 근데 요거를 내가 지금 성벽까지 정확하게 표시한 건 아니에요. 요게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가이간 이만했다고 치고요. 네. 성이 있었고 네. 그 앞에 하천이 Y자로 흘렀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네, Y자로. 예, 그래서 소배합이 이제 다른 모든 걸 깨고 직공을 하거든요.
무리하게 직공을 하다가 개경까지 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개경을 들어갔으면 병사들이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현저히 도망을 안 가요. 이젠 버틴다고요. 그래서 버티니까 마지막에 용기를 못 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또 깨졌어요. 네.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돌아오는 거죠. 근데 항상 제일 나쁜 게 마지막 순간에 돌아오는 거예요. 중간에 돌아갔으면 차라리 힘이 남는데 네.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니까 힘 다 쓰고. 힘 다 쓰고. 또 고려군이 뒤에서 계속 추격해오니까 피해서 딴 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는 걸 다시 추격해서 올라가요. 개경까지 추격해왔다 다시 올라가고 김종현이라는 장군이 기병 1만을 거느리고 쫓아가고 강감찬은 본대를 데리니까 늦게 오겠죠. 그래서 여기 지도에는 안 넣었는데 예를 들면 소비압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김정현도 따라간다고요. 따라가죠. 강감찬 여기 있었어요. 예. 정보는 얻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소비압이 일로 가고 있다는 걸 예. 알아요. 그러니까 강감찬 이렇게 쇼컷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예. 그래서 쇼컷으로 와서 여기로 와요. 요게 이제 밑에 태천이라고 있는데 북한은 참 고마운 게 조선시대 지형하고 크게 안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연구하기가 좋다. 바로 아픈 개발이 안 돼서 네. 지금 우리나라는 그냥 새로 밀 이렇게 그냥 뭐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예. 아직까지 북한은 고속도로도 보면은 그 옛날 길하고 라인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거 하천 다 정비했으면 모양이 네. 다 달랐을 예. 텐데 이게 태천에서 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어떤 언덕 위에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이건 핑계일 수도 있는 게 그 안에 문관이 하나 있었어요. 약간 예. 이제 제갈량 흉내를 낸 거죠. 만약에 적이 이렇게 건너오게 되면 배수진을 치게 된다. 고려군이 배수진을 치면 결사적으로 싸울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배수진을 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나중에 그게 핑계였을 수도 있고 얘들이 좀 급해요. 아까 말씀드린 항상 압박 속에서 판단이 틀려지는 거예요. 예.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지구전을 하다가 말도 죽고 식량도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 그쵸. 지금은 또 겨울 야지고 정부도 너무 제한돼 있고 여기서 버티다 보니 얼어 죽는다. 예. 그러니까 빨리 가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을 하나 건너옵니다. 그래서 자기네도 배수진을 치고 고려군도 건너가서 배수진을 치고 그래서 서로 강을 등에 뒤에 두고 Y자 안에서 네.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때 갑자기 등 뒤에서 무슨 바람이 불었대네. 엄청난 바람이 불고 얘들은 지치고. 근데 참 그거 중요한 게 옛날 사람들은 우리 생각보다 되게 미신이 심해요. 근데 요즘도 솔직히 그럴 것 같아. 전쟁터에서는 이게 못 견디거든. 그 뭐 의지할 때가 있어야죠. 뭐 믿어야죠. 뭐. 네. 그래서 뭐 병서에 있는 얘기인데 앞에서 강한 바람 불 때 있잖아요. 네. 근데 바람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훅훅 이렇게 일장을 나누면 이렇게 사람을 계속 미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네. 병서에 있는데 바람이 그냥 앞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나보고 오지 말라는 듯이 밀면 전진하지 마라. 징조가 안 좋다. 이런 것까지 있던 시대예요. 예. 조선시대 때도 그래요. 근데 갑자기 광풍 일면서 막 바람이 부니까 이쪽이 어마어마하게 동요했고 고려군은 이때가 찬스다고 돌격하니까 바로 무너집니다. 내 생각엔 이때 피로 지치고 사기저 이런 게 모두 결합한 것 같아요. 다 합쳐져서. 네, 그래서 이제 전선이 깨지고 도주하게 되니까 뒤에 있던 강민첩이 기병을 끌고 쫓아가게 되죠. 근데 도망가는 군대는 기병으로 쫓아가는 게 최고예요. 예. 아참 그리고 말을 빼먹었는데 이렇게 대치했을 때 바람 불기 전에 김종인이 뒤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적을 앞뒤에서 맞게 돼. 이 상황에 바람 불어. 바람 안 불어도 신났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붕괴돼서 도주하게 되고 이 정예군이었는데도 깨지고 그냥 도망을 가니까 김종현의 기병부대와 뒤에 있던 강민첨의 기병이 쫓아가니 여기서부터 의주까지 가는 동안 그냥 학살극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그 바람이 불었다고 하잖아요. 김종현이 도착한 걸 알고 신바람이 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신바람을 바람으로 오해하고 갑자기 또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도 제갈량이 나와야 되나? 예. 제가 생각해도 바람이 확 불어서 싹 들어가면은 그 기세 같은 것도 이제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요즘도 그럴 거예요. 실제로 전쟁터 가면 사소한 거예요 정말 이게. 그래서 여기서 완전 재판 깨지고 이렇게 되니까 거라는 고려 침공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영향을 받아서 중국을 쳐들어갔을 때도 좀 오래 이제 못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고려거란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후손들이 좀 교훈을 얻어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교훈은 뭐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강감찬 얘기도 그렇고 지금까지 한 걸 정리하다 보면 일단 눈앞에 보이는 당위론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적을 앞에 두고 도망갈 수 있느냐. 자꾸 도리만 내세우는. 네. 전체를 보고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이 나라를 구하고 정말 민족을 구한다. 양교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직업과 자기 자리에서의 책임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내 임무에서 무엇이 왔을 때 그거를 할 수 목숨을 거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고 보답하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이제 찾아내서 감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이제 진정한 시민사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현종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되면 폭군이 돼요.
첫째 인간한테 실망합니다. 왕이 될 때가 18살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전쟁 겪고 이러잖아요. 저 같으면 인간 불신 생겨요. 네, 그런 거 맞아요. 정확히 인간 불신 생겨요. 그런데도 큰 그림을 그려서 전쟁 후에도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이런 전쟁을 겪었을 때 올바로 생존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군현제 정비부터 하는데 네. 가장 옳은 걸 해요. 그 정도면 뭐 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고려 후기에 이재현이라는 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종은 비판할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솔직히 없겠겠어. 있었겠지. 그러나 이 정도 했으면 이건 비판할 게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재현 그 저희 파 시조 익재공파. 익재 어. 그러십니까? 익재공. 깨알같이 TMI 한번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그 박사님 오셔가지고 꾸준히 그 주장하시는 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엄청나게 영웅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자기 역할을 군인 정신을 가지고 조금씩 한 것들이 쌓여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 사회가 그것을 존중해줬을 때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사를 보고 우리 것으로 좀 발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예. 되어야 된다. 예. 꼭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뭐 저 젊었을 때라고 생각을 해봤자 정말 많이 발전했는데 그 부분은 하나도 안 발전한 거예요. 솔직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네. 전쟁을 가지고 비유를 드는 거는 전쟁에서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안정된 사회가 나갈 때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 부분이 있지 정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어려운 부분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료제 사회일수록 뭔가 수치적으로 정확한 거를 이제 하게 돼. 안 그러면 이제 부패랑 또 맞아요. 되잖아요. 네. 이게 그 어떤 주관적인 부분을 안 하려고 부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작용이 안 되면서 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또 목동 시스템은 아직까지 노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가지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 보냈고요. 덕분에 좀 드라마 볼 때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재밌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만 물러갈까요? 네, 네.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흡수할 생각 없나요? 어때요? 좀 흡수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아, 뭐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년 10억이 난다고 치면은 야, 그러면 저 이제 경제적 자유를 할 거야? 사시는 거 아니에요?